안녕하세요. 종이접기 작가 김이루입니다. 이번 작품은 드래곤볼의 주인공 손오공입니다. 우선 손오공을 접기 위한 전개도부터 그려야겠죠. 그 전개도를 바로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바로 이렇게 접히도록 말이죠. 종이를 염색할 물감부터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머리카락과 손목, 허리띠, 신발이 색반전됩니다. 게다가 상탈 버전이기 때문에 피부색과 바지색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탈이라기보단 사실 터져서 찢어진 모습을 적고 싶었습니다. 손오공은 저승에서 개왕에게 개왕권이라는 기술을 전수받았는데요. 네퍼와 베지터가 처음 지구에 왔을 때 사용한 파워 증폭 기술입니다. 베지터에게 2배 개왕권으로 상대가 되지 않자 손오공은 옷을 찢어버리고 3배 개왕권을 쓰게 됩니다. 개왕권을 한 개를 넘어서 사용하면 몸이 버티지 못한다는 묘사가 나오지만 맨날 잘만 쓰는 거 보면 사기 기술인 게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그때 우락부락한 마초 손오공을 적고 싶다는 뜻입니다. 한지를 가져와서 염색해줍니다. 바탕이 되는 피부색을 정사각형으로 크게 만들고 나머지 색은 부분합지하겠습니다. 좀 더 얇은 한지를 작게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물감을 차례대로 칠해줍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이제 이 종이들을 필요한 사이즈에 맞게 재단해주겠습니다. 피부색의 종이는 가로 세로 70cm의 정사각형으로 잘라줍니다. 나머지 종이들도 필요한 사이즈에 맞게 잘라줍니다. 파란색부터 합지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허리띠가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신발입니다. 손목에 파란 밴드까지 붙여줍니다. 다음은 검은색 머리카락입니다. 금발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초사이 여인이 되면 다들 머리 모양이 비슷해져서 저는 손오공의 특징을 살리기에는 검은색 기본 머리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황색까지 마저 붙이면 이제 등분을 할 차례입니다. 총 56등분을 내줍니다. 드래곤볼에는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수련장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거 현실에도 있습니다. 바로 군대인데요. 시간도 드럽게 안 가고 군종에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 말 그대로 폐관 수련입니다.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설계하는 과정은 현실판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단련한 결과입니다. 이제 선내기를 해줍니다. 이런 자잘한 선들도 있지만 어차피 작아서 접는 게 안 보입니다. 이 부분은 머리카락을 통째로 뒤집어서 색반전하기 위한 선입니다. 이제 기본형을 접을 차례입니다. 이런 복잡한 작품을 접을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밖에서부터 접어도 되지만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가장 복잡하고 가운데 위치한 복근부터 접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접는다면 아마 종이를 찢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가지는 팔이 아니라 어깨 근육을 위한 가지입니다. 작은 팔이라고 생각하면 꽤 귀엽지 않나요?
이 부분이 손오공의 얼굴이 될 예정입니다. 이쪽이 진짜 팔입니다. 팔 근육 표현을 위해서는 벌려서 넓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종이의 반대쪽에는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펼쳐주면 손목에 밴드가 보입니다. 반대쪽 팔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머리카락입니다. 반대쪽 색이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뒤집어 까야 합니다. 산접기와 골접기 선이 반전되기 때문에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반전시켜서 접기선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째로 꺾어줍니다. 이번에 손오공을 접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드래곤볼 연재 4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4년 10월부터 드래곤볼 다이마가 방영된다는 소식인데요. 작화나 스토리 등이 호평이라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바지를 접어줍니다. 허리띠와 신발은 이렇게 색반전이 됩니다. 기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듬기 전부터 복잡한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번 작품의 특징입니다. 무난한 어깨 근육부터 다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부풀려줍니다. 다음은 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목공풀을 사용해서 다듬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손목에 밴드 부분까지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팔과 손의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의 틈을 표현해서 주먹을 다듬어줍니다. 오른쪽 팔이 완성되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다듬어주겠습니다. 다음은 찢어진 상의 표현입니다. 여러 겹의 종이를 벌려서 찢어진 것처럼 표현해줍니다. 몸통에 외복사근과 복직근을 다듬어주겠습니다. 마허라 때보다 정형화된 복근이지만 기본형 접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복근과 대흥근의 입체감을 살리면서 다듬어줍니다. 다음은 신발입니다. 안쪽을 벌려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다듬어줍니다. 다음은 바지입니다. 목공풀을 사용해서 다듬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바지의 주름을 표현해서
그대로 굳혀줍니다. 허리띠도 다듬어줍니다. 반대쪽 바지도 똑같이 다듬어주겠습니다. 다음은 얼굴입니다. 턱과 귀를 접어줍니다. 코와 눈썹도 간단하게 표현해줍니다. 대망의 머리카락입니다. 조금씩 벌려서 오공 특유의 머리카락을 표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앞머리를 다듬어서 얼굴과 합치면 손오공이 완성되었습니다. 김희로는 다음에 또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